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자, 2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효과가 주어져.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네요. 자, 효과인데 저브 워리 걱정의 효과는, 자, 실제죠. 이펙트가 주어니까 단수. 자, is 수동으로 썼어요. 자, strengthen 되어진다. strengthen 하면은 강화. 자, 강화되어지는데 심지어 더, 자, by the fact 사실에 의해서. 자, 대시 관계대명사로 썼죠. 어떤 사실이냐면 it is often occur. 자, it이 말하는 것은 아까 worry예요. 자, 걱정이라는 것이, 자, 종종 빈도부사로 썼고요. 자,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썼죠. 자, 걱정이라는 것이 종종 일어난다고. 자, while you are multitasking이 답이었습니다. 자, 너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때 라는 사실에 의해서 더 강화되어진다. 그럼 뭐요? 너가 멀티태스킹을 하는 도중에 걱정은 더 강화되어진다. 자, even if 양보의 부사절이죠. 비록 너가 알아차리지만, 자, what if는 해석이 만약 그렇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라는 부분을 notice, 알아차리지라도, 그러니까 네가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있어도, 자, 너는 don't예요, 여기. 자,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opportunity, 기회. 자, 기회인데, 자, to give it your full attention 할 수 있는, and resolve 할 수 있는.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썼죠. 자, 기회인데, 형용사법으로 give it, 줄, it은 여기서 뭐예요? 아까 worry예요, 또. 자, 걱정에게 너의 완벽한 관심. 자, 그리고 해결. 자, 해결하는데 it도 여기서 worry예요. 그럼 너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이 생겼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집중을 하거나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왜? 멀티태스킹에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나는 too busy는 부정어의 뜻이죠. 너무 바빠서, be busy 뒤에 ing 썼어요. checking 뭐하는데? 너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너무 바빠서. 자, 그 다음 while ing, 지금 while you are 생략구조예요. 따가 뭐가 먹는 도중에 너의 점심을, 또 그 다음 똑같죠. 여기서도 while you are 생략구조예요. 자, 너가 scanning 훑어보다. 자, 훑어보는 도중에 너의 스케줄을, 그러니까 우선시되는 걱정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면서 지금 시간 다 낭비한단 말이야. 자, this does 이라는 생각은 has a lot of subliminal power. 자, 해서 a lot of에서 power는 셀 수 없으니까 much의 뜻으로 가지고 썼습니다. 셀 수 없어요. 자, 이러한 생각들은 가지는데, 자, 해서는 subliminal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래서 무의식적인, 자, 형용사예요. 파워를 가진다, 명사 수식. 자, 우리는 don't stop, 멈추지 않아. 자, to notice가 to 부정사 부사로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알아차리기 위하여. 자, that 우리가 experiencing,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자, 이러한 특정한 생각을, 자, 특정한 생각이란 말은 아까 걱정이 되는 요소를 생각하려고 멈추지 않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don't stop to 생략구조예요. 우리 멈추지 않아. to respond to 부정사 to 부사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여기 동사원형에 1번, 그 다음 동사원형에 2번,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원형 2번으로, 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하여, 자, to the thought 생각에, 해서 전치사로 썼죠. 얘는 어디에라는, 자, 어떤 생각이냐면 as just that. 자, 하면 단지 그. 자, a thought는 생각. 단지 그 생각을 하려고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면은 just that이 지시대명사로 썼고요. 컴마 찍어서 지금 동격에 보호로 썼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쓴 이유는 강조구조예요. 바로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생각이 중요한 건데. 자, instead 대신에. 자, 우리는 skip, 얘도 빈칸 내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건넜다. 자, 그래서 right의 뜻은 오른쪽이 아니고 바로 건너서. 자, 바로 지나가서. 건너뛴다. 자, what if라는 만약 그렇다면 이란 부분을 가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focus in on the catastrophe cause. 그래서 실제 주어는 아까 다시 보시면 위에요. 자, 우리는 두 번째 동사입니다. 얘가 첫 번째 동사고 skip하고, 자, 우리는 focus in, 이게 동사 하나로 잡아요. 자, on은 전치사에서는 위라는 뜻이 아니고 about으로 잡으면 돼요. 자, 우리는 집중하는데 on catastrophic은 아주
재앙적인. 자, 그 다음 clauses 구절. 아, 구문, 구절이라는 뜻이요. 재앙적인. 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는, 아주 큰 나쁜 효과를 가지는 구절에만 집중하고. 딱 그 다음 마지막 end 뒤에도 또 우리 생략이죠. 우리는 세 번째 동사. 자, 어부제분은 흡수, 흡수하는데 its 메시지. 자, its가 말하는 건 이 클라즈의 이 구문 말의 메시지를. 자, as if 가정법. 자, 어법상 여기서 were 썼다는 거, 가정법 과거. 자, 마치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자,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이란 말은 그 재앙적인 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인다,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망했다 왜 딴짓하다가, 그래서 멀티태스킹 하다가 라는, 좋은 거죠.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이런 걸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만약 삽질하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놀고 있다가 내일이 그거 하는 날이었네 하고 망했다 뭐 이렇게 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멀티태스킹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문제 해결을 하자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요거를 걱정만 하고 있는 PQC가 지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때 걱정은 해결책 생각 없이 현실로 다가온다.